한다든지 뭐 저리다 숙청합니다. 청의 바람이 온. 빠밤. 그리고 우리 간부들이 뭐니 아르마스를 자랑하는 이유가 항상 저렇게 뭐니 아르마스를 하고 있어요. 예. 언제든지 전쟁이 준비가 돼서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항상 아르마스를 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 그냥 대원들도 가갖고 좀 했으면 하는데 그렇다고요. 뭐 안 해도 되지 뭐 순간순간 날아가면 되지 뭐. 안 그래? 안 해도 돼. 하지마 귀찮잖아. 순간순간 날아가면 돼.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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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. 평소에 아르마르는 평소에 선이 배여야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해야 돼. 하루 이틀 한다고 아르마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. 간부들은 항상 하고 있지. 우리 주게임은 아르마니까 침략을 준비하라. 잡아먹어주겠다. 맛있게 찹찹. 군대를 준비하라. 쇼군 방송은 금토 생각중입니다. 매일 금토 방송에서 삼국 통일까지 예상 시간 6개월 더 될 수도 있다. 6개월은 무슨 18개월 예상합니다. 1년 반. 저번에 우리가 이제 쇼군 2 시즌 2가 일본하고만 싸우는데도 이씨 뭐냐 8개월이 걸렸잖아. 이번에는 한 14개월? 14개월 예상해봅니다. 적어도 14개월 정도 안 걸리겠어. 1년하고도 한 2개월이면 다 통일 안 하겠나? 거의 인생 게임. 그러니까 내가 할 거 없을 때마다 쇼군을 할 거란 말이야. 정식 그 시간인 금요일 토요일 빼고도 자 경고했다. 12시 지났는데 출처 30개 안 넘으면 방송 바로 끈다. 그냥 경고 안 합니다. 아노 바카도모노 지옥의 길을 대다스케 시테 야레바 쿄와 키토 요이 히니 나루. 계산해보자. 하루 3시간 방송, 하루 일주일에 2번 방송하면 6시간 그 20분 하면 시크지레바 렉시니모 노고라 18개분. 야, 2주일분 나오네. 일주일 방송하면 2주일 녹방 나오네. 타와케도모니와 타타카우 마이카라 운자리다. 타와케니와 이츠모 헤키헤키스루가 도호모나이 오모야가리니와 어도코스테가 나이와. 그럼 총 총 유튜브로 나오는 거는 총 8142개 맞네. 8142개 가만하지 되기로 하자. 8142파트까지 있습니다. 야 보다 가겠는데. 대기와 그들을. 야 그거 완주형 못해. 거의 씩 네이버 웹툰급이구만. 야 840..뭐냐 8142개면은 그냥 네이버 웹툰보다 많아. 8배 많아. 그 조석 작가님의 그 마음의 소리가 그 1000편인가 그런데 정신이 아니네. 아르마스는 올려드립니다. 그러면은 8000일이 필요하니까 365일 나누기 하면은 총 25년이거든? 25년이요. 25년. 야 이거 다 업로드 되는데 25년이 걸려. 미쳤네. 지금부터 25년. 정신이 아니네. 맞잖아. 365 나누기 8014니까
아 8140 얼마 42니까 360날 곱하기도 7200이면 20년 되잖아. 22년 정도 돼. 야 농담 아니야 이거. 22년 동안 올라가 미쳤나봐. 여러분 22년이면은 중학생이 문제가 아니에요. 성인 다 성인이 돼.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한 살이라도 20년이면 성인이 돼. 예. 여기 있는 사람이 뭔 짓을 하든지 신생아라도 상관없습니다. 다 성인이 돼요. 그렇죠. 내가 없어도 유튜브는 업로드 될 거야. 꽝 신난다. 그래서 내일부터 오늘 방송했는 거 올려드리겠습니다. 25년 동안, 아 22년 동안. 야 이거는 상줘야 된다. 그리고 예상을 해보자. 총 녹방이 8000개거든? 8142개니까 거기에 애청자 한 명만 늘어도 네 지금 유튜브가 6000명이니까 적어도 14000명이래. 적어도 애청자가 14000명이 되네. 야 대대손손 먹고 살겠는데? 대대손손이씨 머리에 먹고 살겠다. 전쟁! 평일 방송시간은 랜덤이에요. 금요일 토요일 방송시간은 9시부터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거의 못할 때가 많아요. 평일 방송에는 BMC 합니다. 내 머릿속에서 방송해야지 라는 의견이 생각 딱 들 때마다 방송을 합니다. 전부대 병사 준비끝. 2년 동안 구독자가 6000명이 됐으니까 24년이면은 적어도 2만명은 더 모인다는 얘기거든. 한 10만명 되네. 야 실버 버튼 받네. 이야 걱정하지마 조만간 한강으로 간다. 2년간 비경대원이 100명이 모였단 말이야. 간부만 20명이 넘어. 간부만 한 12명에서 15명이란 말이야. 10년이 더 추가되면 간부가 몇 명이나 될까? 간부 100명에다가 간부 100명에다가 B랭크 B랭크 랭크 병력이 200명이 되네. 야, 서버가 문제가 아니네. 아르마를 박살낼 수 있네. 신난다. 아르마 작살난다. 네네 좋아요. 야 중국 아들 깃발 이빨 던지 나왔다잉. 이야 크다. 대단하다. 야 근데 계산을 해보자. 그 쇼군2 시즌3가 총 8000화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. 계산해보면은 원피스가 500화인가 600화냐? 8000화면 원피스의 8배네? 맞나? 아니지 16배지. 10배가 5100호 6배 다음에 3100이니까 16배네. 800화에요 그러면 10배네. 딱 10배 정도. 야
오다 작가님 나오라 그래. 야, 쓰리즈 물에서 가장 많이 헤쳐먹은 거는 우리가 된다. 8,000회를 헤쳐먹어. 미쳤구만. 일단 제정신 아니고요. 가자. 멋있다. 성을 둘렀네. 야, 유튜브 동영상 8,000개면은 내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이 총 2,000개거든. 와우. 와우. 오빠, 지금 내 유튜브 올라간 영상이 총 4배가 더 올라간다는 얘긴데. 와우. 정확하게 2270개야. 뭔 소린지 알겠지? 세이브 물량 200개가 있다고. 지금만. 하나 알아야 될 거는, 아직까지 공개 안 된 게 200개 정도가 있거든. 예.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2시간짜리, 뭐냐, 3시간짜리, 8시간짜리 다 있어요.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서 가지. 해킹해서 봐. 야, 좀비 같다. 이래 보니까 거의 부산행인데? 그니까 내 하드 용량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유튜브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. 올리고 지워버려. 얘는 유튜브에서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.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제 컴퓨터의 한계보다는 프로그램 한계죠. 32비트의 한계지. 계산 처리 능력이 한계가 온 거지. 그건 내가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야. 방법이 없습니다. 그거는 프로그램을 64비트로 짜면은 굴릴 수 있어. 가자. 침략이다. 자, 아주 신박하게 싸워봅시다. 가자! 아나파이님 별보선 11개 감사합니다. 일단은 간부들 요번에 이제 연말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참여자는 어지간하면은 이제 성인으로 할 거예요. 왜냐하면은 술을 풀 거기 때문에. 웬만하면은 성인으로 좀 유치해 낼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같이 먹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. 청취해서 한다고 몰라. 아니, 술 강한 거 둘째 치고 아니고 성인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야. 술은 가갖고 안 먹으면 돼. 근데 괜히 이제 술이 들어가면은 사고를 친단 말이야. 쏴!
그리고 뭐냐 자기가 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한번 떡이 돼갖고 쓰레기통에 한번 갔다 왔다 손 그분들은 못 갑니다. 야씨 술에 째려가 빌린 끊길 정도로 처맞았으면은 야씨 큰일날 짓거리 하고 있네. 큰일납니다. 큰일납니다. 야 가나파이팅 하면 안되겠다. 야 가갖고 무슨 짓을 하려고. 야, 오, 모임이 몇 방 몇인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. 얘들아! 성문 열렸다! 가자! 아나파이님들 무슨 67개 감사합니다! 빠밤! 진군! 와, 나 보이나? 일사불란 오만. 벌기야! 싸움이야! 나도 끼어야지! 적을 몽땅 죽여라! 한 놈도 살려주지 마라! 띵호와! 띵호와 만두! 우와! 우리 장군 빠졌나? 나 공성전 하다가 말아먹지. 야 성문 뚫렸단다. 정예반 투입. 밖에 대기하고 있는 정예반이 있지. 아직 이 정예반을 안 집어넣었네. 가자 정예살수들이야. 돌격.